재밌다 진짜 재밌어 학교 가면 낯선 곳을 찾아가야지 이게 이것도 와 알록달록하다 진짜 붉은빛이 좀 달라 주황빛부터 해가지고 노란빛 그러게요 빨간빛 빨강의 주황까지 빛이 장난 아니야 붉은빛이 이제 무궁화 얘는요, 우리 지난번에 봄에도 봤던 진통나무의 열매. 그때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쵸? 설명만 들었는데. 울타리로 많이 쓰는 나무예요. 울타리로? 네. 이게 꽃이에요, 꽃. 그런데 다 꽃이 지금 맺혀있죠? 아직 안 폈어요. 나중에 가을이 되면 검하게 굵게 지통처럼 지통처럼 진짜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지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통나무예요 근데 친구들이 지통을 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겠다 하여튼 지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대로 설명했어 지통 열매를 보고 지통이 이렇게 생겼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쥐들도 살고 그래가지고 볼 일이 있는데 그냥 먹고 가봐 그러다 놔두니까 이렇게 크잖아 그 다음에 또 빨간 열매 여기 있죠? 얘는 뭐였을까요? 순을 꺾어 먹기도 했던 실내입니다. 하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지금은 열매 빨간 열매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새들의 겨울 되면 먹을 것 없는 새들한테 좋은 먹이가 됩니다. 하수위에서 심어놨어요. 서와요, 조심하세요. 아하. 우! 있네요. 퍼지기 전에. 와! 퍼지기 전인데, 얘가 이제 퍼지면서. 우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이래서 번식을 잘하죠. 이렇게 잘. 이렇게 많아. 우와! 우와! 눈이 왔어요. 우와! 눈이 내렸어요 머리에 여기 이게 다 지통나무다 그러니까 지통나무 해양목 심어갖고 울타리를 만든 건데 안 베어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린 거지 지금 지정은 선생님 옷에 붙여야 돼요. 맞아요. 이게 씨앗이 번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짠! 이 중에 장난이야! 장난이야! 반영 마시기가 대박! 안 떨어져! 진짜 안 떨어져! 오! 와! 이제 와! 어떻게? 벌써 많이 붙었어. 벌써 많이 붙었어. 야, 여기 봐. 여기 다리 다. 여기 명센 다리. 다리 봐봐. 얘는요. 자, 식물이 번식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붙어서 양털. 네. 양털에 붙어서 이동. 자, 뭐 같이 생겼어요? 뾰족해요.
뾰족뾰족. 뾰족뾰족. 뾰족해지죠. 곤충처럼 생겼네. 그렇죠. 꼭 얼굴 같지 않아요? 뿔뿔뿔. 얼굴이면 여우 얼굴? 흘러나리요. 악어?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 친구들이 도깨비요 하고 이게 도깨비 바늘인 줄 아는데 이거 도깨비 바늘 아니거든요. 도깨비 바늘은 좀 더 길쭉하게 생겼고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몸에 붙어서 예, 털에 붙어서 옮겨다니면서 번식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어떻게? 얘는요 미국 가막살이라고 해요. 미국 가막살이. 우리 식물 이름들 중에 식물 또 곤충 이름들 중에 다른 나라의 이름을 넣은 이름도 많거든요. 지난번처럼 미국 자리공. 어? 미국 가막살이? 이렇게. 독일 가문비나무? 중국 매미 이렇게. 예레둥. 미국 가막살이라는. 큰일 났다. 안 떨어진다. 진짜 안 떨어진다. 난리 우와. 났는데? 와, 몰라, 책임져. 몰라. 물어내. 안 떨어져. 어떻게 안 떨어져? 지금 3마차 뜯어야 돼. 진짜 한 막혔어. 하나하나 뜯어야 돼. 대참사. 이거 양털이 다 떨어지겠는데. 양털 다 살아나겠어. 아니, 여기는 잘 붙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지금 흰색이 더 잘 보이니까. 자, 검정에도 잘 붙는지 봅시다. 그러지 마. 여기 봐. 잔뜩 묻었어. 나도 와, 여기도 붙었어. 와. 지금 얘네들 여기엔 또 씨앗이 들어갔어. 와, 내가 다 갖고 다녔네. 지금 막 나한테 묻히려고 했지. 우와. 얘네 엄청난 생명력이구나, 너네. 다들. 야, 장난 아니다. 제대로 버텼어. 하루 종일 뛰어야 될 것 같아. 뒤에서 쉬면서 바느질 대신. 저기 은행나무 좀 보여주세요. 은행나무 눈. 자, 은행나무 눈이에요. 나중에 커서 이제 잎이 되는 거죠. 봄이 되면 잎을 싹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입으로 싹 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벌써 아직도 뜯고 있어요. 자, 다시 시작. 자, 친구들 수업 끝이래요. 자, 선생님 마무리. 친구들. 자, 우리 지정훈 선생님 오세요. 자, 우리 1년간 죽백 식물탐구를 우리 몇 개 지금까지 몇 개 나왔었죠? 7탄. 이것도 한 두 개 나오니까 거의 10개는 나오는 거예요. 자, 소회를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자, 그동안 죽백에 있으면서 몰랐던 많은 식물 친구들과 동물 친구들 알게 됐죠? 우리 내년에는 또 더 재미난 걸로 만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녕. 네, 즐거웠어요. 자, 그럼 안녕. 내년에 만나요. (코로나19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업이었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고 즐거웠답니다. 2021년에도 죽백 식물탐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줘서 고마워요.